안녕하세요. 워터양입니다. 저는 오늘 오키나와로 떠납니다. 뭔 일이야. 사실 왜 이렇게 웃겨. 미쳤어. 지금 매우 황당하게도 제가 여권, 제 여권을 두고 와가지고 긴급 여권 발권하고 긴급 여권 발권하는데 한 시간이 걸린대요. 비행기 타기 전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긴급 여권 발권하는데 53,000원 들었고 기존 여권도 버려야 된대요. 살면서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엄청난 교훈이다. 진짜 스펙타클하네. 여권 받아서 바로 짐 붙이고 수속하고 이러면은 비행기 시간 진짜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실수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긴급 여권이란 게 있어서 황급히 만들고 언니들 만나서 비행기 탔습니다. 시원해? 오키나와 도착! 맛있어. 짬뽀. 오키나와는 처음 오는데요. 첫인상? 생각보다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였어요. 일본 특유의 정돈됨과 조용조용한 감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시골 동네 느낌이다. 예쁘다. 뭐야? 거기는? 화장실. 아, 깨끗하다. 진짜 집 같아. 와, 옷도 있네. 아, 여기가 쇼파구나. 어, 좋다, 좋다. 와이파이. 잠깐만, 나와봐. 사진 찍자. 오케이. 자,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여기 무토입니다. 봐봐, 이 정도 괜찮지? 오, 괜찮아. 비행기, 비행기. 하나, 둘, 셋. 나 안 맞았어. 하나, 둘, 셋.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야, 이제 하자. 이제 그만. 먹어야 될 시간. 짜잔, 우리의 자리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와, 아리가도고자이마스. 와, 우리 오키나와에서 올려? 이렇게 짠맛? 자, 오키나와에서의 첫 생맥주, 짜잔! 맛있어. 와, 이게. 아, 맛있는 냄새 진짜 많이 나. 아, 빵 냄새 미쳤다. 언제 와? 4월. 네. 시킨 거지. 네. 네, 이게 다예요. 가위바위보! 이게 제일 뭔가, 아니야, 이게 제일 촘촘해 보여. 하나, 둘, 셋. 저희 죄송한데, 중분한 빵 좋아하니까. 아, 11만 3천이네. 귀여워. 표정이 말해줬다. 맛있어? 고소해. 고소한데 나는 이 자스민 향이 뭔가 실망을 금치 못한. 거기가 얼큰한. 진짜.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기 제일 웃기고 제일 웃기고 오케이, 나 가운데. 나 원래 여기 자고 싶었어. 그렇게 실컷 먹고 마시고 맘 편한 오키나와 1일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5분 라면 먹고 시작.
안녕하세요. 언니 돈 갖고 왔어. 아 맞다. 돈 언니 챙겼어요? 돈? 나는 있어. 아 내 돈. 마스크 다 챙겼어? 네네. 네. 네. 돈을 안 갖고 와가지고. 언니야 새벽에 나왔잖아. 혹등고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다의 수호천사로 알려져 있는 혹등고래. 혹등고래는 원래 알래스카 추운 지역에 사는데요. 1월에서 3월까지만 따뜻한 오키나와로 내려와서 새끼를 출산하고 키웁니다.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몇 달 전부터 만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했어요. 어제는 다들 착한 일 하신 분들이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옆으로 쭉 라인을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50m, 70m, 60m 정도 수심이 나오는 데서 저희가 혹등고래 스님을 진행하기 대박. 때문에 물속에 싹 들어가면은 바닥을 봐도 바닥이 보이지가 않아. 오전 7시 장비 챙겨서 조심조심 오늘의 배에 탑승합니다. 비치마 상당히 아늑하네. 우리가 침대 그때부터였어요. 저의 멀미가 시작된 게. 배를 타기 직전부터 살짝 속이 안 좋았거든요. 배 타고 10분 후부터 배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제주도 트레이닝 때 배멀미로 고생한 적 있지만 겉보다 정도가 훨씬 심했어요. 미식거리고 바로 토할 것 같고 일촉즉발 위기 상황. 근데 갑자기 입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토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지. 수트 입고 웨이드 차고 마스크 스노클 차고 앉았습니다. 첫 바다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요. 차가웠어요. 수온 23도, 5mm 수트 빌려 입었는데 수트 사이즈가 저한테 좀 컸거든요. 목 쪽으로 벌어진 수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닷물이 울컥울컥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을 깨우는 서늘함. 그리고 고래는 어디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고래가 놀라지 않도록 뭉쳐있지 말고 V자로 새처럼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딘지 방향 모르고 쌤들 따라 5분 정도 갔을까? 저기 고래가 보였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배에 올라탑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탑승하는데요. 이날 파도가 엄청 세서 배를 타는 것 자체가 제법 쉽지 않더라고요. 언니 괜찮아요? 너무 힘들다. 언니야 괜찮나? 무릎으로 들어와. 다 있죠? 네 명 팀 있어? 네 명 다 있고 세 명 팀 다 있고 고래를 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다시 멀미에 시달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샛노란 액을 여러 번 개어냈는데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멀미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 이제 그만하고 난 쉴까 하고 있는 찰나에 다시 고래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2층에서 선장님께서 끊임없이 두리번 두리번 찾아주셨는데 너무 힘든데 쉴까 하다가도 방금 고래를 볼 때 전율이 떠올라서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멀미와 삭취 중인 그녀. 멀미와 추위와 삭취 중인 그녀. 아까 토를 진짜 많이 했어. 열 번한 거 같아. 가서 그 우리 욕조 있잖아. 따뜻함을 받아가지고 좀 들어가 있어야겠다. 네. 아, 이거 계속하는 게 맞나 하며 바다에 들어간 순간 더 가까이에서 고래들을 보았습니다. 했으면 못 봤을 광경. 모두가 고생하신 선생님들과 선장님께 박수를 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10시간을 기다려 두 번의 고래를 보았네요.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갈 때도 있다던데 모두 정말 운이 좋았나 봅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배멀미에서 살짝 멀어져서 드디어 이제 정신을 좀 차렸고 깔끔해 보인다. 혹시 고개 좀 맞춰줄 수 있어요? 시작!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와 진짜 맛있다. 나 지금 오키나와 좀 좋아질라 그랬는데. 나 다시 그래. 아 잠깐. 뽑고 다시 해. 네. 지금 건 이제 꼴찌 뽑기야. 아. 지금 거 쇼파 너무 무서운데? 진거 가위바위보.
내가 느낌이 좀 쎄한데. 자, 이제 방하자. Coming up next.